맛있다. 게임을 바로 한번 해볼까요? 마피아를 선택하겠습니다. 경찰인데 마피아 일단 나왔고요. 나 지금 심장 뛰어. 조식 준비해놓고 베이컨이랑 또 조식가. 헤이! 안녕! 잘 가!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유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졸업했죠. 거울이야? 오늘 진짜 어제보다 더 바쁘겠다. 어제는 이제 체크인 준비만 했는데 이제 오늘은 체크아웃 그거 하고 이제 청소하고 또 체크인 할 준비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체크인 해주실 분들 요청사항 봐야 되니까 한번 정보를 봐보자. 첫 번째 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가 같은 학교 후배와 함께 이찌코지 하우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즐겁고 무해한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제 생일입니다. 케이크 사와야겠다. 그리고 또 약간 큰일 났어. 저희는 둘 다 비건입니다. 네? 비건. 빠바바바. 안에 해물 라면. 해물 어제 사왔네. 문어. 문어? 생물인가요, 이거? 예. 육류, 해산물, 우유, 달걀, 아예 비건이구나. 진짜 완전 안 먹는. 오늘 저녁은 풀파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명 다 비건이신 거지? 그치. 이제 요청사항 1위 비건, 그리고 두 번째가 평소 에코플랜을 실천 중이라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있어요. 네. 숙소에 샴푸, 비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숙소 주변에 봉극잉 을 할 장소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봉극잉? 그게 뭐예요? 봉극잉이 죽다를 뜻하는 제주어래. 아, 제주어야? 그게 봉그다가 죽다라는 거고 이제 조깅이랑 합쳐서 봉극잉. 조깅 코스랑 거의 비슷한 코스로 해도 좋겠다. 그냥 걷기가 좋으니까 저 조깅. 첫 번째 손님 때 그럼 생일이랑 비건이랑 같이 두 분이 계시는 취미가 같다고 하셨으니까 약간 에코 그쪽이신 것 같아요.
번째 손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1박 2일 동안 혼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조금은 바쁘게 살고 있다 보니 이번 여행에서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힐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요청사항.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조식 시간 전에 깨워주실 수 있을까요? 어, 완전 가능하지. 완전 가능하죠. 네, 모닝콜 해드리면. 또 잘하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예닝콜. 두 번째. 저는 달콤한 과일 향을 좋아합니다. 숙소에 그런 은은한 향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과일 향. 티도 입으면 그러면 그런 걸로 그거. 준비해드려야 할까? 저 핑크색. 디퓨저랑 그런 것도 좀 상큼한 향 나는 걸로 준비하면 될까? 비건이 되게 우리한테. 농담식으로 우리가 한번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왜냐면 사실 비건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 약간 이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포함되는 맞아. 메뉴가 맞아. 많을 것 같아. 육류, 해산물, 우유, 달걀 다 같은 타임에 어차피 오시는 거잖아 세 분이. 근데 이제 따로 나눠서 퍼스널로 이제 해야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네. 우선은 샐러드는 그대로 가능? 과일 샐러드. 어 그리고 샐러드에 그 치즈 있는 치즈. 버전 없는 버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요거트도 그러면 어쨌든 안 드시지. 그러면은 빵도 비건 빵이 따로 있잖아. 밀가루 아 밀 우유랑 달걀 다 사실. 왜냐면 생일이시잖아 케이크는. 그러니까 케이크를 제주도 비건. 비건 빵집이 확실히 있으면 좋긴 하겠다 여러모로. 일단은 언니 우리 체크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우리 체크인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건은 좀 찾아봐 줄 수 있어. 우리 청소해야 돼가지고. 갔다 올게. 안녕. 아 시작해 볼까. 아 여기 있다. 있다. 애기들 환기도 시켜주네. 오케이, 엄청 깔끔하게 잤네. 이게 날씨가 풀리니까 되게 노곤노곤해지.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해. 누구 오실지 되게 궁금하다. 어메니티 보고 되게 좋아하시겠다. 친환경적인. 맞아. 아 우선 비건 분들은 오전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고 점심에는 무농약 배추와 무 시래기 반찬. 그리고 드레싱 없는 생채소를 먹고 엄청 라이트하게 감자전 비건 푸드였네. 어제 오셨어야 했는데 감자전 비건 푸드였네. 어? 김치전도 쌈밥 이런 두부 거 두부 이런 거였어. 두부 붙여가지고 좋지. 그 양배추 쪄가지고 그 달달한 거 그래서 쌈장이랑 우리 그냥 담백하게 먹을까 오늘? 우렁쌈. 우렁은 안 되구나. 오시면 여쭤보고. 여쭤보고 만약에 준비하기 쉬운 거면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응?
언니 방문 후기 주는 거 없지? 나 여기? 어. 없어. 내가 나 갖고 올 때 같이 갖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청소 여기다 놨어? 털기 체험 한번 해볼래? 네. 어떻게? 이렇게 털면 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쳐. 이거 완전 스트레스 풀린다. 저 봐봐. 체험 한번 해볼래? 자, 베개 털기 체험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자, 다 떨었어. 아, 다 떨었어? 어. 잠깐만. 이쪽, 이쪽,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한 번 더 털자. 하나 둘 셋. 아! 오, 죽이 잘 맞는데. 이거 탔어? 이것도 이렇게 털어야 돼. 나랑 서로 때릴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Say hi. Hi. 예쁘네. 나는? 예쁘네. 예쁘네. 나 빨리 이제 이불 옮겨야 되겠다. 우리 편지도 써야 돼. 펜션 방은 이불 가기 생명이지. 헤이 도와주러 왔어요. 난 다 끝났어. 이불의 기강을 한번 잡아볼게. 그래도 시간 안에 맞춰서 잘한 것 같아. 한 번 더 잡자. 오케이. 수건 다 꺼냈어 안에? 어. 오케이. 너가 봐? 어. 어, 오신대. 게스트? 응. 오신대 곧? 응. 은하수가 내려나? 물 내려야 되나? 날씨가 좋네.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레터 빨리 써야 됐다. 웰컴 레터? 응. 빨리 써야겠네. 두둥.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대학교 후배랑 오신다고 했으니까. 20대 초중반? 대학교면 은 대학교 4학년이 이제 나랑 리아랑 24. 23? 떨린다. 우리 언니도 대학교 다니는데. 와, 20대 초중반인 분들 오시면 되게 너무 또래겠다, 너무. 근데 이번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이 다 우리 또래여서 되게 편해, 그래도 나는.
게스트 분들 밖에 보고 앉으실 수 있게 이쪽에 둘까? 아 그래. 어차피 우리 다 여기 안 앉아 있어. 그래 그래. 언니 준비됐어? 응. 아. 이거랑 이거 다과 하나씩 방에다가 두고. 두기로 했어? 아 그리고 이거 필름, 아 폴라로이드 하나 더 챙겨야 돼. 어. 안녕. 아. 일정이나 있네. 귤 냄새 나. 어, 그리고 꿀 냄새 많이 나네. 귤 냄새. 귤 냄새인가? 어. 여긴가? 갬성빙성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엄청 갬성 넘칠 것 같아. 네, 들어가 봅시다. 아, 너무 떨리는데? 여기를 조르면 돼? 여긴가? 여기 같은데? 맞나? 맞아?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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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세요. 아, 네. 아, 부담스러우시겠다. 짐이 많으시구나. 어, 짐 주세요. 짐 뒤에 쇼파 했다가. 무거운데? 진짜 무겁네요. 네. 여기 쇼파 했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조금 아, 좀 식어서 뜨겁진 않을 텐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팬이라서. 아 진짜요? 근데 너무 지금 약간 TV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나도 아이랑 처음 정도 자기 소개를 자기 소개 시간. 저는 그 00년생 여기 00년생 계시잖아요. 아 맞아요. 친구. 23살 이름은 박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4살이고 이름은 진수민. 진수민 건영이 수민언니. 와 언니 생겼어. 그러게. 언니는 처음이라. 아 진짜요? 네 여기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 언니는 진짜 처음. 두 분이 비건이시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석식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많이 즐겨 드시는 식단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약간 두부를 좀 저희가 좋아해가지고. 두부 좋지. 버섯이나 애호박 이런 것도 괜찮고. 아 버섯 애호박 괜찮고. 된장찌개? 찌개. 뭐 찌개도 네, 네. 엄청 좋아해. 청양고추 좀 넣고 매콤한 거 좋아. 아 매운 거 좋아해요? 아 네네. 와. 아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근데 저희 막 집에서 마라샹궈 많이 먹고. 저도. 아 진짜요? 마라샹궈 너무 좋아해요. 그게 또 비건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아 그렇네요. 네, 네 소스라서. 비건 식단이라고 들어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떤 거 드시는지 들어보니까 마라샹궈랑 떡볶이랑 된장찌개면 거의 뭐 생각보다 된장찌 좋다. 모든 음식에서 그것만 빼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되게 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그냥 이치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정말 유치한 질문이다. 불쌍한 질문. 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 그럼요. 저는 채룡님. 감동받았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와우. 숙소 안내해 드릴까요? 가실까요? 네. 이따 뵐게요. 이따 뵐게요. 아, 지금 채룡님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가 무구실 숙소예요. 우와, 들어가실게요. 귀여운데? 여기 열쇠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불러주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고 멋지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아, 네네. 좋았어요. 너무 오르막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짐 빼주시면 저희가 뒤에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겁죠? 아니에요. 바이크가 너무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바이크 언제부터 타셨어요? 아, 바이크 이제 한 재작년부터. 멋지다. 저 바이크 타고 오신 거예요? 네. 향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90년대 사람인 것 같네요. 아, 저는 95년생 김소영입니다. 너무 정말 진짜 언니잖아. 너무 멋있어. 완전. 들어오실 때부터 오토바이 딱 세우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뒤에서 셋이서 우와. 저도 바이크 되게 타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관심이 많은데 저는 약간 겁이 나서 도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운동 신경 좋으시면은 금방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혼자 여행을 좀 다니세요? 아, 네, 좋아요. 멋지다. 그러면은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아, 네, 직업은 수의사고 너무 멋있어. 어, 귀여워. 직업 반전 너무. 와, 수의사가. 이런 게 바로 수의 아니야? 이렇게 벗으시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묶고.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역할 같아. 되게 수의사. 아니,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눈앞에서 뵈니까. 네, 있지 노래 엄청 많이 듣고.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워너비랑 달라달라. 와. 아, 뿌듯하다. 가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맨날 혼자 따라 부르면서 막 라이딩 하거든요. 듣기로는 되게 혼자 되게 즐기게 뭐랄까,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힐링. 맞아요. 저희가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침착되지 않도록. 이제 숙소 안내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와, 바이크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어디? 우와! 이렇게 벗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우와. 근데 내릴 때 언니 발을 이렇게 하고 내려야 돼. Oh, so fancy. 숙소가 되게 외관도 예쁘고 예쁘죠. 바이크도 잘 어울리네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이쪽 D동 쓰실 건데 이게 위로 열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짐 푸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와. 와. 대박이죠? 우와. 네. 아, 이제 네?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나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이따 봬요. 이따 봬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네. 가시는 이제 가세요? 네, 이제 갔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히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타시는 거 멋있을 것 같지 않아? 나도 볼래. 아, 창피하시,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 몰래 봐, 몰래 봐. 몰래 볼까? 우와. 우와. 근데 진짜 재밌겠다. 솔직히 형 진짜 쌩쌩 달릴 거 아니야. 우와. 언니 빠빠이. 아, 다녀오세요. 와, 멋있다. 멋있다.
스트레스 풀리긴 하겠다고 저 해변가 달린다 생각. 와. 아, 기대되는구만. 아, 근데 너무 멋지다. 아, 근데 우리 메뉴 고민 좀 다시 해볼래? 우리 저녁에 강된장을 하거나. 근데 사는 거에는 아마 해물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그러면 된장만 따로 사서 된장찌개를. 청양고추 넣고 애호박 좀 썰어 넣고 해서. 정말 기본 된장찌개를 할까? 간단하게 정갈하게 약간 이렇게 찬처럼 해서. 일단 나물 사와가지고. 나쁘지 않네. 그리고 처음 분도 양식 드시지? 점심. 그래서 한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 같아. 좋아, 좋아. 한식으로 가자. 그리고 야시장에서 다른 좋아. 거. 출발 준비를 합시다. 좋아요. 야시장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와요. 야하이.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지금 막 노을 지기 전이다. 아,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 어, 근데 저거 너무 이쁘다. 카페. 안녕하세요. 우와, 흑임자 인절미 쌀 바게트. 쌀 바게트 하나 사 갈까? 좋아. 챙겨야지. 이지 코지 하우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제 생일입니다. 케이크 사와야겠다. 색깔? 이거랑 잘 어울리는 만한 걸로 골라주세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초. 아니, 이런 거 그냥 차라리 하나 해줄게. 그게 좀 더 생일 분위기 나지겠어. 이거 어때? 빵은 이거면 됐나? 아니면 더 넉넉히 사갈까? 쑥떡 인절미 크럼블? 스콘을 사갈까? 유나 브라우니 먹고 싶다 하지 않았어? 2,000원. 우와, 순대. 딱한 사이즈가 있잖아. 이제 한번 가보자고. 어때? 이뻐. 와, 브라우니랑 이거 오늘 되게 많다. 레몬 파운드도 있고 멤버들 좋아하는 것도 좀 사가자.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응, 예전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뭐 마실래, 유진아? 나 딸기 우유. 아, 저 딸기 우유 한 잔이랑 그린 로즈 티 하나. 우와, 향이 너무 좋은데? 여기 잠깐 내려놓고 찍자. 어디야? 여기, 여기 뒤에 있어. 아, 진짜? 응. 와. 이거 좀 숙여야 되는 건가? 뒤로 가야 되는 건가? 섹시. 오, 좋아. 어머, 여기 안에. 어, 맞네. 어머. 아, 잘났다. 잘났다. 여기야? 맞아? 응, 맞아. 이렇게? 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예뻐. 무슨. 너무 예쁘다. 와, 엄청 큰데? 그러게. 진짜 큰데? 보다 더 먹을 게 많다. 와, 맛있는 냄새. 강정 맛있겠다. 언니, 살 거 너무 많은데? 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배고파졌어, 다시 또. 여기에 흑돼지 그 꼬치가 되게 흑돼지 꼬치? 흑돼지 꼬치 진짜 맛있어. 핫도그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핫도그. 피자랑도 있어. 스파게티 맛있겠다. 양꼬치! 닭, 너가 좋아하는 닭 그러니까 닭똥집 튀기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하잖아. 짜잔! 근데 우리 저녁을 해주기로 했잖아. 안내
여기 여기 맛있대. 아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가기가 진짜 맛있었어. 어 맛있겠다. 근데 엄청 군데? 어? 나 이분 알아. 이분 희밥님. 이분 진짜 잘 드시는 분 아니야? 맞아. 어, 비 선배님 근데... 거기 나오셨던 분 아니야? 비주얼이 진짜 맛있어. 이게 구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치. 우선은 쫙 한 바퀴를 보고 응. 먹고 싶은 거를 뭐 몇 한두 개 사서 먹고 앉아서 먹고? 응. 유나 좋아. 것도 있대.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좋아. 근데 저쪽에 액세서리들도 많이 판다. 아, 핀 너무 귀엽다. 유나 너 개구리 핀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개구리 핀? 개구리 왕눈이. 이런 느낌? 어 귀여운데? 귀엽지 않아? 귀여워. 뭔가 그럴만한 거. 아 약간 아니면 아까 난 그래서 아까 자방 기다려봐 내가 사진 찍을게. 진짜? 어때? 나 진짜 개구리 같아. 아 뭔 소리야. 벌써 해가 졌어.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아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러게. 어 바이크. 바이크. 아, 오신 먼저 거야? 먼저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아, 오신 거야? 보다. 아, 얼른 해야겠다. 빨리 이야. 얼른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아침하고 찌개를 내가 할까? 그래 그럼 채령이가 해주지. 맛있게만 잘 해볼게. 그럼 내가 비빔밥 좋아. 근데 내가 예지언니한테도 말해놓은 게 밥그릇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한 명당씩 이 그릇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해야겠다. 내가 줄게. 아 여기 구멍이 났나? 아 감자 가운데. 우리가 된장찌개를 담을 아... 접시가 없어. 아, 손님들도 안 될까? 그럴 것 같아. 볼에다가 드리면?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응. 해보자. 근데 그래. 이거 그냥 큰 칼로 그냥 썰어. 나 칼로 그냥 계속 이랬어. 깎자 그냥. 좀 살덩이 많이 나가더라도. 사과처럼 썰? 그럴까? 어, 사과처럼 썰자. 우리 금방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Thank you. 다시 돌아온 숙소. 밤에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지? 어, 바이크. 안녕하세요. 저희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따 뵐게요. 네. 쉬고 계세요. 어, 바이크 타시는 분은 갔다가 오신 건가? 아니, 그 팀도 되게 빨리 오셨다. 나 요즘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지. 나도 약간. 나 우리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그러게. 오늘 그럴듯한 한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최대한 빨리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꽉 짜야 되거든? 그... 물기를? 어. 그냥 사랑해. 아, 뭐야. 진짜 어렵어. 없어. 감자전 비건푸드였네. 어제 오셨어야 했는데 감자전 비건푸드였네. 감자전 못 먹어요? 그게 나으려나? 감자전 할 거? 너무 아닌데 감자전 괜찮아.
멤버들이 거의 다 오고 있을까? 모르겠다. 아, 멤버들도 근데 먹을 거 살 거 아니야 지금? 응. 허브 소금이랑 매콤달콤 불지옥인데. 불지옥 두 개? 아니면 불지옥 하나에 매콤달콤? 아니야, 둘둘둘 하자. 그래. 여기 좀만 있어봐. 저게 하나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고기예요? 칠면조 다리예요. 칠면조 다리요? 예. 쟤는 고인돌 고기에 지금 꽂혔는데? 네, 왔어요. 저 먹고 싶네. 네, 하나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네, 테이블로 드릴게요. 저 김태희 됐어요. 유나는 그래서 고인돌 고기 앞에서 멈춘 거야?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쟤 사올 거 같아. 이건 또 뭐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지금 먹고 갈까? 일단 이거 사서 언니들한테 가고. 저희 허브 소금 두 개랑요, 매콤달콤 두 개랑요, 불지옥 두 개에서 총 여섯 개. 네. 포장 가능하죠? 네네. 아, 형님. 네. 네. 이게 뭐야? 김태희. 아, 여기 김태희. 이런 식이야? 어. 언니 그 우와. 양이 진짜 많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삼색 왕호떡 하나 주세요. 네. 아, 뭐 기분이 이상하다. 코코넛 새우 튀김. 코코넛 새우 튀김. 그리고 타코야키 매운맛. 그래. 그럼 여기서 다른 거를 다른 걸 안 먹어. 이모, 저희 코코넛 새우 튀김이랑요 타코야키 매운맛으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부끄럽다. 내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이 집이 장사를 잘하셔. 그래서 내가 호떡을 샀어. 호떡? 어. 호떡을 샀어. 저기 워너비 나오는데? 진짜? 춤추고야지 언니. 뭐 하는 거야? 추고 왔지. 아, 그래? 뭐 사? 코코넛 새우 튀김이랑 타코야키. 우와. 혹시 알고 틀어주신 거예요? 아이, 그럼요. 아, 정말요? 네, 아유, 뜨거우니까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완전 따뜻해. 만져봐. 냄새 짱인데? 그치. 이게 자색 고구마랑 흑임자랑 그냥 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렇게 사진 하나 찍을까? 내가 찍을까? 하나, 둘, 셋. 맛있어? 근데 튀김 맛있어? 제대로야. 맛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고팠던 것 같아. 근데 배고플 시간이야. 이 노래 틀어주셔서 너무 좋다.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호떡 산 거야. 너무 잘했어. 언니. 완벽해. 우리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갈래? 그래. 그래. 이런 거 원래 타이머로 감성 있게. 뭔지 알지? 응. 아, 됐네 됐네. 타이머 10초 할게. 네. 가자. 이건 뭔데? 가자. 아, 맞다. 두부를 하나만 샀네. 반쪽 줄까? 아니, 반까지는 필요 없어. 두부는 비빔밥 위에 고명으로 올린다고 한번 생각하고. 반을 더 쓸까? 응. 그리고 반만. 알았어. 잘 잘라보자.
것 같고 예쁘겠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오늘 안에 안 끝나겠네. 아, 귀여워. 버섯? 버섯 좋다고 하셨잖아. 좋아하는 야채 같은 건 뭐 버섯이나 응. 그래, 계속 많이 드시라고 하죠. 그럴듯하다. 그치? 응.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고마워. 저도 그럴싸하다. 이제 한번 예쁘게 담아볼까? 왜 자꾸 치우치지? 어때? 야, 너무 예뻐. 진짜? 사진 찍을 수 있겠다. 김밥이 진짜 제대로 된 비빔밥 만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되는데? 그러니까. 나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원래 이렇게 풍덩풍덩거려요? 매콤한 거 좋아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지수 언니도 매콤한 된장찌개 좋아해. 맞아. 된장찌개 아니야, 된장탕 아니야, 된장탕? 괜찮아, 쫄 거야. 양 이렇게 많다고? 할인분을 해봤어야지. 냄새 어때? 냄새? 떡볶이 냄새 나. 그지? 응. 고추장 넣어서 그런가 봐. 맛있을 것 같아. 역시 채령이 또 뚝딱뚝딱 잘해요. 더 끓이면 되겠다. 비주얼은 된장찌개야. 일단 게스트분들 거는 끝났고. 응. 내려가지 마. 자, 하나에다 다 비빌까? 그래. 설거지 거리 좀 줄이자. 아, 맞다야. 그래도 멤버들도 기분 내야지. 그럴싸하게 담아보자고. 후라이 세 개만 하면 되겠다. 우리 거야. 야, 핑퐁 원래 뒤로만 가면서.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같지? 완벽해 진짜. 그리고 이제 아니라 제가 슬퍼를 못 써봤어요. 이제 편하게 신는 슬리퍼 같은 슬리퍼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슬리퍼를 요청을 하셨어. 슬리퍼? 후라이 해? 후라이 이제 슬슬 하면 될 것 같아. 넓게 중요해. 이쁘게 정말 지단이네. 그치. 비비기 좋잖아. 그치? 응. 넓게 해야 좋잖아. 완전 잘 됐어. 그치? 어, 너무 잘 됐는데? 귀엽지? 끝! 왔다. 재밌었다. 그치? 응. 예뻤어. 응. 되게 놀라운 것 같아. 사람 다 많아서 되게 맞아. 놀라운 기분. 그치.
여기 와서 뭔가 제대로 그래도 나갔다 온 게 맞아, 제대로 나갔다 온 느낌이. 얼른 와. 하이. 왔어요. 다 했어 우리. 아 고생했어. 바로 사왔지. 와. 근데 대박이다. 어제보다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체력이도 그랬어. 여기 그릇 사왔어. 고마워. 이거 슬리퍼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거 바이크 손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갖다 드릴게. 이거 이것도 사왔거든. 이것도. 우와 그 장바구니 넣으니까 너무 귀엽다. 흑돼지 진짜 맛있어 보였어. 이거 일단 세팅 도와줄 수 있어? 맛있겠다. 소연 언니가 과일 약간 맞아 향 좋아한다 했나? 이거를 그리고 뭔가 좀 더 뭔가 딥한 좀 딥한 딥번 언니 여기 슬리퍼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리고 이게 디퓨저인데 언니 과일 향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슬리퍼 갖다 드린 거지? 어 예지가 갖다 드렸어. 이거 된 거지 다? 응. 언니 너무 예쁘다 밥 오늘. 그래? 어 완전 한식 제대로. 고마워이. 배고프시겠다. 우리 다섯 명 걸 한꺼번에 했거든. 비주얼 괜찮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나. 우리 다 된 거지 이제. 어. 이제 모셔오면 되는 건가? 네. 그러면은 모시고 올게요. 네. 언니 식사. 식사하러 오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힘드시죠? 아니 저희 점심을 늦게 먹어서. 아 진짜요?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 네네네. 멤버가 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언니 진짜 배고프시죠? 어, 너무... 여기 네네네. 두 분은 여기 앉으신 거예요? 아! 언니 오신 줄 알았어요. 어? 저랑 커플티네요? 어? 저도 그 티 있어요. 네. 귀엽다. 잘 먹겠습니다. 참기름은 그냥 조금씩 둘러놨거든요. 아, 네.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찌개 맛있다. 오, 채령아 찌개 맛있다고 하시는데? 정말요? 찌개 채령이가 있어? 네. 대박이다. 소금 괜찮다. 우리가 집에서 한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완전 진짜 맛있어요. 딱 얼큰하게. 찌개 진짜 맛있는데? 대박 맛있네. 어 드실 줄 아네요? 아 그럼요. 내가 국물 넣어줘야 돼. 맛있어요. 괜찮아요? 원하는 재료 다 들어가. 유진아 비빔밥 진짜 맛있다. 비빔밥 진짜 맛있다. 비빔밥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오늘 양식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딱새우도 신기했고 약간 자극적인 맛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좋아요. 엄청 아, 좋아해요? 네.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까 아, 단 것만 조금 그랬구나. 아, 단 거를 좀 같이 사세요? 네 같이 아 맞아요. 네. 같이 사세요. 학교 앞에서 뭐 얼마나 사회가 좋으실까? 네? 아직 뭐 좀 더 살아봐야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됐네. 아 그러면 좀 더 살아봐야. 다른 분들 인사 얘기 못 했어요. 진짜요? 얘기해보고 싶은데. 아 진짜요? 예지 언니야 게스트분들끼리 얘기를 못 해보셨대.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바이크를 봤어요. 바이크만 봤어요. 추위 사실은요. 네?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 반전이죠. 대박. 우와 다 안 어울리죠. 바이크 타는 게 더 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있어요. 아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평소에 바이크 취미로 타시는 거예요? 네. 좋아해서.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반쯤 넘고.
부모님은 제주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는 점심 먹고 바다에서 쓰레기 줍는 거 있거든요. 아, 그거 그걸 이제 제주도에서는 봉구긴이라 부르는데 그거 하고 왔어요. 여기부터도 있고 저기 그물망도 있고 멋있다. 저도 그런 거 좋아는 하는데 뭔가 시도해볼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거든요. 아,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같이 하세요. 뭔가 이런 분위기 처음이에요. 뭔가 이렇게 한 팀으로 갔다가 오늘 이렇게 두 팀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약간 그런 맛이에요. 과일 먹고 있을 때 한 번 더 가운데로 이렇게 타. 얘는 이대로 가자. 뭐야? 일어날 수 있어? 앉아있어. 편에 몇 시 있나요? 가자, 가자. 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고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 가. 시간 빠르긴 하다. 우리 내일 이제 끝나. 하루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쉽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에너지 얻은 기분인데. 맞아. 아, 시작해볼까? 네, 여보세요. 아, 저희 영어 끝났습니다. 아, 또 오신다고요?